감사합니다.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
남자들은 나이가만 안 나도 이 노래가 제가 노래 중에 제일 쉬운 노래가 이번 신곡인 것 같아요. 좀 복잡하잖아요. 뭐 기사도 많고 이러고 저러고 복잡한데 꽤나 좀 쉬운 곡으로 신곡 준비했습니다. 요거 남자들은 나이가만 안 나도 감상해 주세요. 음악 주세요.
가족으로 Oh!
제 노래 사치게 사다치기까지 뛰어들고 아우 추우니까 리비언 아우 아이아이요 아우 나 혓바닥에 제대로 잘 돌아가질 않네요. 아유 뭐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? 아까 꽃길 부르기 전에 얼마나 입이 까딱했는지. 고맙습니다. 선생님 아까 소개 잘해주셔서 감사해요. 여신이라고 해주시고 고맙습니다. 물까지 따주시고 한입 하겠습니다. 아우 아예 아 그래? 아 아까 꽃길 부르기 전에 먹을 걸 그랬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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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이제 좀 혀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좀 달라졌죠? 오 추우신 날씨에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. 그리고 그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. 말할 수 없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인데 좀 힘을 드리고 싶어서요. 제가 이 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손님 온다 이 노래 띄워드릴까요? 아주 신나는 곡이에요.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, 손님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 정말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. 하시는 일마다 복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. 힘차게 불러볼 테니까요. 여러분도 힘차게 박수 쳐주시고 환영도 해주시고 환영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. 제 노래 손님 온다! 띄워드리겠습니다. 와주세요! 복이 옵니다. 와 정말 나갈 때도 예쁘게 나가시네요.
윤수연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